나한테 맞는 불면의 원인 또는 불면의 특성을 보고 맞춤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불면이어도 나이 또는 긴장이냐 이완이냐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책을 리뷰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에 해당됩니다. 제목이요, 나에게 맞는 수면 치료가 있다. 앞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메커니즘, 이유가 뭐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약물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일 수도 있고 영양제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르고 사람마다 꿀잠을 만들게 하는 치료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에도 체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유전자를 전공했고 또 많은 환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 처방과 함께 유전자 처방을 해봤던 경험이 있죠. 일단 제 데이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검사를 제가 분석했더니 저는 얼리버드, 즉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실제로 새벽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요. 되게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진료실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쓰거나 어떤 왕성한 이 활동을 하는 게 보통 아침 시간이에요. 진료 전에 한두 시간을 전에 활용해가지고 남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찍 일어나서, 대신 밤 10시만 되면은 거의 병든 닭처럼 무조건 자야 되는, 그래서 미팅이 있다가도 저는 9시만 되면 집에 갈 생각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울리버드 타입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아침형 인간이고 심지어 저의 아이도 아침형 인간인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유전적인 체질이 있구나라는 것들 알아요. 반면 저희 와이프, 저희 아내는 나이트 올, 뭐죠? 올빼미형.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올빼미형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자는데 제 아내는 1시 넘어서 자요. 물론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인 이유로 친구들이 다 늦게 자니까 그런 거 말고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유전자적으로도 밝혀진 게 사람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어느 게 더 좋은가를 지금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이든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또 하나요, 커피를 마시면 잠 못 자는 사람 있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후 시간에는 커피를 마시면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역시 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요, 카페인을 이렇게 대사시키는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느려요. 즉 아침에 커피를 먹어도 굉장히 오후 시간까지 카페인이 내 몸속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면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 있죠. 이처럼 기본적으로 수면 또는 불면은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체질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불면의 원인 또는 불면의 특성을 보고 개인 특성에 따라서 맞춤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영상이 이 불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틀에서 같은 잠을 못 잔다는 표현을 써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잠이 들지 않는 사람, 양 천마리 새도 못 자고요. 그래서 늘 자는 것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 보통 15분 이내에 잠을 자는 게 건강한 수면이거든요. 머리 대자마자 자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이 있어서 잠을 자는 거니까. 그런데 베개에 머리를 대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심지어는 꼴딱 밤을 셀 정도로 잠이 들지 않는 경우, 수면 사이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1시간 반인데 이 1시간 반을 망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수면 장애 중에 인덕션, 인면 장애라고 해요. 이런 분들 참 어렵죠. 반면에 중간중간에 계속 깨는 분들이, 잠은 잘 자나 REM 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꿈도 많이 꾸고 악몽도 꾸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깨는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수면 장애는 완전히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약을 쓰는 것도 인면 장애는 졸피뎀, 스텔록스 같은 인면을 도움시키는 약을 써야 되고요. 반면 중간중간에 깨시는 분 중에 상당 부분은 신경안정제, 앞서 약물치료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리보트린이나 아티반, 자낙스 같은 좀 더 길게 작용해서 중간에 깨지 않는 약들을 쓰죠. 약까지 쓰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깨지 않기 위해서 마그네슘, 태아닌 같은 그런 수면 영양제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잠을 들게 만드는 영양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잠이 들지 않는 수면 습관, 대표적으로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잘못된 생활습관 중에 빛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교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잠에 대한 과도한 긴장이 돼서 마치 잠자는 것이 전쟁처럼 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마인드 훈련 같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요, 우리가 갱년기 때부터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서 제가 호르몬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면치료가 여성호르몬치료가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갱년기 전후부터 잠 못 자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면도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거니까 호르몬치료를 통해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 역시 호르몬까지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클리마토플랑 같은 대표적인 생약들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참 약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신경안정제를 장기간 사용하면은 치매의 위험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고령층 때 쓸 수 있는 게 멜라토닌. 20대에 비해서 50대 이후에는요, 멜라토닌의 분비가 5분의 1, 2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멜라토닌이지만 좀 약하죠. 아예 고령층에서는요, 노인 우울증도 많기 때문에 세로토닌 약물 또는 항우울증과 관련된 약물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 필요시 일부 항불안제를 짧게 쓰는 것도 괜찮죠. 약물까지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항우울증에 도움되는 트립토판이나 또는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태아닌 가바 같은 것이 역시 도움될 수가 있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긴장형, 즉 교감신경 우세냐 부교감신경 우세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져요. 교감신경이 늘 높으신 분들, 대표적인 증상이 긴장형이죠. 혈압이 높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 중에 대표적인 위장장애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긴장을 넘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불안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 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제가 교감신경 우세 쪽에도 역시 신경안정제나 가바테아닌 같은 거 쓰지만, 사실은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분들한테 그럴 수가 하지 말고 그럴 수도, 당면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바꿀 때 굉장히 교감신경 우세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불안을 잘 다루시는 것을 강조하고요. 반면 교감신경이 낮고 부교감신경이 높은 부교감신경 우세, 이런 자율신경의 또 하나의 측면에서 부전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약물치료 세로토닌이나 영양제 치료 중에 트립토판 같은 것이 도움되고, 또 상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에너지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활동이나 특별히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또는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방식의 이런 인지행동, 사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감신경이 높든 부교감신경이 높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이런 일중 변화, 아침에 높은 코티졸, 밤에는 낮은 코티졸, 대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런 리듬을 타지 못하고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계속 깨는 이런 형태의 불면증은 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고 세로토닌을 처방하거나 더 나아가서 도파민을 처방하거나 또는 부신호르몬을 처방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만들고 그런 일상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오히려 아침에 치료라는 것을 늘 강조하죠. 그래서 같은 불면이어도 이렇게 나이 또는 긴장이냐 이완이냐, 수면의 진입 단계의 문제냐 유지의 문제냐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전체 저희가 6번의 편집을 통해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리뷰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제 진료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면의 원인들을 모니터하고 찾고 치료를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